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 TV의 팩트체크. 오늘의 주제 남자의 바람징후. 바람징후? 너무 보인다. 난 딱 보면 알아. 아, 난 여자의 바람징후도 알아. 촉이라는 게 있어. 여자가 딱 촉으로 느끼잖아요. 그게 맞는 거야. 그리고 촉은 그냥 느끼는 게 아니야. 앞뒤 전후가 다 있는 거야. 얘의 평소와 달라진 어떤 행동에 오잉 했다가 오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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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는 거라서. 저 옛날 여자친구가 저 몰래 다른 남자랑 잔 걸 꿈으로 알았어. 새벽 5시 일어나서 내가 걔 그 SNS를 들어보니까 꿈이 현실이. 홀리 마마. 첫 번째, 갑자기 외모에 관심이 많아진다. 외모에 관심이 많아진다? 예를 들면 나랑 데이트할 때는 모자 눌러 쓰고 슬리퍼 신고 편하게 만났던 사이인데 생전 안 입던 셔츠, 향수 뿌리고 막 싸하긴 하네. 평소에 안 꾸미는 사람이 꾸민 거는 분명 이유가 있는 거예요. 집에서 나왔는데 평소랑 다르게 구두를 신고 정장을 입고 향수를 뿌렸네, 왁스까지 발랐네. 두 개 중에 하나야. 나를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거나 다른 이벤트를 준비했거나 그냥 오래간만에 잘 보려고 이러고 나왔다라고 하고 뒤에 반지가 나오면 맞아. 앞뒤가 맞아. 그냥 오래간만에 잘 보려고 나왔다. 이벤트가 있어. 하여튼 제일 좋은 거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. 아씨 작게 말해요. 핸드폰에 네이버 지도가 있어요. 검색 눈으로. 아~ 네이버 지도를 켰다는 건 내가 평소에 안 가던 길을 갔다는 얘기야. 그리고 저 옛날에 걸렸던 건데, 걸렸다 그래야 되나? 이 사람이! 제가 아는 사람인데 아직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팀원이도 어디 갔는지 내역 나오는 거 알아요? 홀리쉐. 그거 조회하면 어? 이 역 왜 갔어? 뭘로 많이 걸리냐면 영수증 집에 있는 시간인데 커피숍에 있네? 요즘 또 달라. 핸드폰에 카드 결제했다고 문자가 뜨네. 맞아, 맞아. 안 지운단 말이야. 더러운 거 확인 한번 해주시고 잠깐 저 한번 싹 지우고 올게요. 두 번째, 갑자기 칭찬을 많이 한다. 정확해. 네. 어떤 경우냐면 얘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왔네. 미안한 거야. 맞아. 존나 잘해줘야 되겠다 싶은 거야. 너 왜 이렇게 오늘따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의심. 지금 너 마음대로 못하겠구만 이거. 아니, 아니죠. 그냥 하는 건 다르죠. 평소랑 다른 칭찬 있잖아요. 괜히 이유 없는 고마움이 느껴질 때 약간. 네 번째, 핑계가 많아진다. 나랑 약속했던 일들을 미루고 자꾸 다른 핑계를 대는 거죠. 예를 들면 아, 나 정재열이 또 사고 쳐가지고 아, 나 공기동이 또 이런 핑계. 이제는 제가 한번 진실돼 볼게요. 여태까지 역대 여자친구들은 다 정재열을 혐오합니다. 그게 왜요?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신 거예요? 왜냐? 내가 집에 안 들어가면 그건 정재열 때문이다. 자, 재열 씨는요? 약간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 난 착한 애인데 얘가 물들여놨어. 아, 존나 많아요. 정재열의 친구인 최 PD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옛날에 우리 재열이는 착했다. 마음이 식으면 내 약속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? 너무 피곤해. 옛날에는 아무리 피곤해도 나 보러 왔었는데. 근데 그거는 길게 못 가요. 여자분들이 2주, 3주면 알아채요. 핑계 한두 번이지. 계속 만나기 싫다 그러면 누가 봐도 귀찮다는 거 아니야. 다섯 번째, 핸드폰을 숨긴다. 이게 원래 안 보여주던 사람은 그냥 그런 걸 중시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아무렇지 않아 하던 애가 갑자기 어느 날 좀 예민하게 부는 건 이거는 의심해 봐야죠. 근데 핸드폰을 왜 보는 걸 싫어하세요? 여자들끼리 내 욕할 수 있잖아. 여자친구랑 나랑 싸우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눈을 그걸 봐. 그건 달라지, 다른 문제지.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뭔가 요즘 따라 좀 섭섭해. 근데 그냥 남자친구는 일 때문에 피곤하고 막 그랬던 거야. 근데 핸드폰을 허울 없이 보다가 오빠 뭐예요? 이렇게 카톡이 왔어. 난리 나기가 너무 좋은 시점이잖아. 너무 열심히 설명하시는 거 아니에요?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지. 네? 근데 만약에 내가 아까 꿀리는 짓을 했어요. 그럼 보여달라고 했을 때 보여줘요. 보여주지. 바람에 걸렸을 때 남자들이 하는 변명에 대해서 일단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아. 인정을 하느냐, 끝까지 버틴기느냐. 인정했을 때는 진짜 내가 혹했다, 실수했다. 네. 다시 안 그럴게. 아니면 이런 작전도 좀 있죠. 진짜 널 만나도 외로웠다. 책임져 나죠. 내 잘못이라고 하지만 사실 다 듣고 나면 남는 거는 내가 여태 더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호구. That's you. 인정을 안 했을 때. 아니 뭐 아니라 그래야죠 뭐. 술 너무 많이 취하고 누워 있다가만 나왔어. 아무것도 안 했어. 존나 오래. 아이씨. 얘 집이 천안이고 지금 여기가 서울인데 내가 사람 새끼면 어떻게 해야 돼? 배워놔야 될 거 아니야? 라는 변명.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? 대처가 어딨어.
그냥 안 들어야지. 귀 막고 눈 감고 코 막고 입 닫고 손만 펴. 그냥 귀싸대기 아무것도 안 쳐. 귀싸대기 말이야 이런 말이야. 때리면 안 때렸다 그래요 그냥. 안 때렸어. 지금 팔이 있길래 팔이 작은 건데? 똑같이 내가 짱놈이야? 팔이가 네 입으로 들어가기 생겼는데? 너 팔이 먹으면 죽어. 내가 네 죽게 놔둬? 바람 핀 남자들한테 엮여가지고 아직도 못 태어나고 그 똥을 치우려고 아. 손에 잔뜩 묻히고 있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. 똥을 치우려고 하면 손에 똥이 묻어. 똥은 피해야 돼. 내가 실수로 밟았다 한들 빨리 그냥 똥을 땅바닥에 이렇게 문대고 가는 게 정답이라고. 진짜 바람을 폈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들이라서 모든 이 경우가 맞지 않은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경험상 현실은 이렇게 녹록지 않더라. 방금 내일 만났는데 갑자기 칭찬을 너무 예쁘다 이러면 빠이쁘다고 이 개새끼로 이러면 안 되지. 이러면 안 된다. 그러면 이건 팩트입니다.